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다른 가맹점주들이 연돈 볼카츠 점주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전가엽 사무실 앞에 홍콩 반점과 백다방 등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5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가엽의 악의적인 갈등 조장으로 선량한 더본코리아 가맹점들의 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전가엽은 왜 일부 가맹점의 입장만 대변하냐고 따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다른 가맹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전가엽에 묻고 싶습니다. 전가엽은 누구를 위한 단체입니까? 우리는 점주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존권 스스로 지키기에 싸울 것입니다. 저희도 다 같은 점주입니다. 17년째 더본코리아 가맹점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전가엽 보도 이후 일매출이 40% 정도까지 하락했다며 대부분의 점포에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에서 홍콩 반점을 운영 중인 B씨도 가맹점 영업기간이 줄어드는 건 새 브랜드와 새 가맹점이 생겨나면서 양수 양도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게 폐점으로 잡히기 때문이라며 저만 해도 홍콩 반점을 14년째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브랜드 백다방 가맹점주 CC 또한 백다방은 저처럼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많은데 본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와 연돈 볼카츠 점주들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와 무관한 다른 브랜드 점주들까지 매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더본코리아가 공개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라며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명확히 말씀해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연돈 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절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백종원 대표는 영업사원의 의혹이었고 본사 차원에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가엽 측은 더본코리아가 2008년 이후 50개의 외식 브랜드를 만들었으나 현재 25개만 생존해 있다며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줄고 있는데 가맹본부 매출액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